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이셨고 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추러 온 천하에 비추는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굿뉴스 인터넷 방송, 또 주님의 말씀을, 그 굿뉴스를 온 천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를 위하여 모이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 말씀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주 해녀문화보존회 이사장인 장정혜 목사입니다.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해녀 선교회를 창립하고 또 해녀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다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못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 가보는 게 또 소원이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몇 분 뵈니까 제주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제주 오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해녀가 5,995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5,995명? 아이고, 고맙습니다. 과거에 제주에는 해녀가 약 6만 명가량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해녀가 제주에서 이 바닷가에서 물질을 했었어요.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러니까 전복이나 소라나 해삼 또 미역을 채취하는 작업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해녀가 6만 명가량 육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녀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해녀는 불과 5,995명. 어떤 분들은 아유 그렇게 많이 계셔요 그러던데, 굉장히 많은 수가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해녀들의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해녀들이 계시고, 젊은 해녀가 약 이제 50대, 60대는 젊은 해녀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고령 해녀는 92세. 제주도의 그 소섬이라고 우도의 우봉년 해녀라고 한 분 계십니다. 작년에 91세까지 바다에서 물질을 하셨다 그래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리타이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아직도 정정하시고, 딸이 그 김수자 해녀라고 그 성게, 요즘은 성게철이에요. 성게를 이렇게 채취해 오면은 딸하고 같이 이제 성게를 이렇게 다듬는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너무 과거에 해녀가 많아가지고 이 더 이상 물질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육집으로 출가 물질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딸이 시집 가면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출가 물질을 나간 해녀가 7,245명. 그래서 지금 본토에 있는 제주에 있는 해녀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살아서 그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약 13,000명가량 계십니다. 제주가 어려우니까 물질을 나간 해녀들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포항, 울산, 거제도, 완도,
울릉도, 독도까지 갔었고, 6.25 동란 전에는 저 이북에 원산 신포까지 갔었어요. 거기까지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갔었고, 또 블라디보스톡까지 간 분들도 계십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야, 이거 어떻게 갔나. 그 부산에 그 블라디보스톡까지 갔던 해녀의 아들,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고행섭 씨라고 만나러 부산까지 갔었는데, 어머니가 블라디보스톡 가서 물질을 했대요. 뭘 했느냐? 그랬더니, 그 배에 그 침몰한 전함, 군함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무기들하고, 그 금을 갖다가 채취해 오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어서 그걸 채취하다가, 들어가서 채취하다가, 자기 친구들 제주에서 세 명이 올라갔는데, 둘은 죽었대요. 왜 죽었냐면은 그 심해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다가 둘은 올라오다가 그 전함이 이렇게 문이 작잖아요. 그걸로 빠져나오질 못하고 폐에 물이 들어가서 둘인 죽고 그 배 위에 그렇게 뱃속에 그 동동동 이렇게 매달려 있더래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자기는 살아서 나왔다. 뭐 이런 증언도 하고 계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안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신풍리에 있는 우리 해녀분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해녀들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냉 아냉 이래요. 아멘이라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닷물 속에서 잠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남성이 대부분인 목회자들이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조차 불가능했고, 또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늘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그 상어가 있고, 또 상어한테 이게 물려 죽는 해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리에 상처가 난 해녀들도 많이 있고, 선박이 다가오면은 그 수크류에 휘말려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암초에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경류에 휘말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시면은 그 전복을, 여러분 생각에는 바다에 잠수를 하면 몇 분이나 잠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3분. 약 한 1분 40초가 최장입니다. 정말 최대로 잠수하는 해녀들이 한 2분 정도. 들어가면은 신속하게 전복 채취하고 소라 채취하고 확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은 폐에 물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복을 채취하고 저기 전복이 보이는데 이제 물이 숨이 차오르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욕심이 나니까 그걸 채취하려고 하다가 폐에 물이 들어가서 죽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걸 물숨이다 이렇게 얘기해. 숨에 물이 찼다고 물숨이 찬다. 해녀는 계급 사회입니다. 상군, 중군, 하군. 그래서 상군은 약 1분 40초 정도 잠수를 하고 중군은 한 1분, 하군은 똥군이라고도 하는데 한 40초 정도 잠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갈 때 상군이었던 이 해녀도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하군으로 내려옵니다. 왜? 잠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이 상군들은 멀리서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은 지금이 잠수할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이 하군, 계급이 낮은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군들은 멀리서 봐도 그 물의 조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 강경자 해녀, 그분은 독도에까지 가서 물질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우리 해녀 선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일생 처음 예배당을 와봤다. 그러더니 우리 지금 오늘 오셨는데 유정욱 조형예술가님 저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예술가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유정욱 조형예술가님이 우리 해녀 선교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 전시로 우리 해녀 선교를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십자가 전시를 한 거를 이제 예배당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해녀분이 강경자 해녀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매달린 형상을 처음 보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어낭 저 어른은 저디 정 매달령 정 고생하셨수가 저한테 그래요. 제 돈 말로 저 어른은 왜 저렇게 높은 데 매달려서 고생하시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걸 보고 그럴 정도로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한 10분 정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복음을 제가 전하면은 해녀들이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그래요. 자기가 믿던 용왕씨는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없었는데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써 있는데 해녀가 땅끝입니다. 그분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해녀가 5,995명이 계셔요. 제주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생전 처음 접한 이 복음을 의지하여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좀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처음 접하는 복음을 해녀들이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지만 점점 복음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해녀들도 있어요. 정소영 해녀는 대한민국 최연소 해녀인데 추자도에 있는 해녀인데 28살입니다. 아주 어린 해녀죠. 그 해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바다에서 처음에 잠수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잠수를 배우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발로 눌렀대요. 나오지 못하게 견디지 못하고 나오려고 그러는 그 머리를 눌렀다 그래요. 제주 해녀들은 새벽이면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아침 9시쯤 되면 남편에게 이제 제주도 말로 서방이라 그러는데 서방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할 때는 물이나 음식을 일체 먹질 못하고 물질을 합니다. 이제 오후 1시쯤 나오면은 입이 허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채취해온 물건이 망살이라고 하는 큰 망태기에 뭐 해삼이나 전복을 한 40kg씩 이렇게 차고 수영을 하면서 물질을 하고 그걸 갖고 나와서 이제 같이 나눠가면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우리 김재현 해녀는 마라도에 있는 해녀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는 조그만 섬 마라도. 그 김재현에게 해녀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재현아,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해녀들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오면 부정 탄다고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재현아, 그래도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못 박히셨어. 예수 믿어봐. 박사님,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부정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거기가 땅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주 해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제주 해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들은 겨울에 요즘은 까만 그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잠수 옷이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잠수 옷을 입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덥죠. 과거에는 그 고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명 옷을 입고 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 같은 잠수 옷을 입고 잠수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우리 사초를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주에는 여성들이 벌거벗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한다. 조선시대 때그 한복 입고 장옷으로 몸을 다 가리고 얼굴만 내밀고 아녀자들이 다니던 시절에 반바지로 된그 무명 옷을 입고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으니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해녀들이 그 무명 옷을 입고 잠수를 할때 가까운 바다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거 해녀가 많을 때이 수산물이 부족할 때는 저 멀리까지 배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명 옷을 입고 겨울에 물질을 하려고 노를 젓는 거예요. 노 젓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물질 허영 번돈 서방 술값에 다 들어감쩍 이렇게 불러요. 내가 물질해서 번 돈이 서방 술값에 다 들어간다고. 그리고 자주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물질을 해요. 노를 젓습니다. 제가 그래요. 야, 그 노를 젓는 거 부르면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고, 흥에 겨워서 부르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잊으려고 몸에서 열이 나려고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남성들은 아까 그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귀양온 자손들이에요. 제주가 원래 귀양지였어요.
제주에 그런 말 있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나 그래요? 시골로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제주로 보내라고. 우리 아까 인사하시는 그 조용 예술가 유정욱 작가님이 제주 조랑말 작가신데 조랑말로 쭉 전시를 하시다가 우리 해녀 선교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 십자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 십자가 그 동영상을 여기 띄워 줄 수가 있나요? 제 USB를 드리면 가능한가요? 힘드시죠? 힘드시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 우리 작가님이 조랑말 전시를 쭉 하시다 이제는 그 십자가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제주에는 조랑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그 조랑말을 쭉 우리 작가님이 전시를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전시로 바꿨는데 해녀들이 그 십자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하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진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은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물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아, 예수님은 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침 9시에 남편에게 밭에 가서 김을 메다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준 남편은 술이 덜깬 상태로 밥상을 받아 안고는 이거 뭐냐 하고 술 덜게 밥상에 들러 엎고 뭐 휘틀리면 한대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아니 그 남편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데 그 남편 위에서 또 바다에 가서 물질하면서 또 전복을 캐가지고 그 남편에게 그걸 먹이고 있냐고. 그래 또 바다에, 삼촌 또 바당에 또 들어감수가, 무사경 바당에만 들어감수가, 경 고생고생 어멍이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해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바당에 들어사주. 바당이 날 씻어주 난. Sea washes me. 자기가 흘리는 눈물을 바다가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당에 들어사주. 바당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렁. 바당이 날 씻어주 난. 바당에 들어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로 해녀님의 피를, 죄를 씻으셨습니다. 바당이 자기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아, 바닷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주에 남성들은 귀향 온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이거 다 이렇게 책을 다 읽고 옷을 쫙 차려입고 술 마시러 가요. 또 여자들하고 바람 피고. 심지어는 해녀들 노래 이런 노래까지 있어요. 물질 허영 번돈 어느 년 강아래 들어감죠. 어느 여자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 이런 비참한 노래까지 부르면서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그 남편하고 사냐고. 아이고, 경 살아사주. 경해야 우리 식솔들이 먹엉 살거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한 목숨 그냥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여자로 나느니 쇠로 나주. 여자로 태어나는 이는 소로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분들이 물에 들어갈 때 자기를 때리고 그 밥상을 둘러엎는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녀들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해녀들은 피임을 하기 위해서 해녀콩이라는 그 콩을 자주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신하면 물질을 못하고 물질을 못하면 자식들이나 남편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애를 중절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이 그 생리가 오면은 어린 나이가 생리가 오면 어머니가 그 어린 해녀를 때렸어요. 놀래서 이제 그 생리가
멈춰서 다시 생리 기간이 좀 연장 지연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주 해녀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당에 나올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또 제주 해녀들은 제주어 그러니까 제주 말로만 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온 그 목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9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께서 제주에 오셨었어요. 109년 전에 제가 다니는 그 제가 섬기는 성안교회를 설립을 하셨는데 평양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38선을 넘어서 제주도까지 오신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이 제주 해녀였다는 사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가 이기풍 선교사님 처음 그 밥을 이렇게 차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년 동안 해녀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incarnated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바닷속 껌껌한 곳에서 잠수를 하고 있는 해녀들에게 말씀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말씀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빛으로 오셨음에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해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제주도의 수많은 신방들, 무당을 신방이라 그래요. 왕신방들이 있습니다. 다 거의 남자들이에요. 제주도의 무당들은, 큰 무당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 무당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구슬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마다 구슬해요. 마을마다 신당이 있고 그 신당에 붉은 리본, 파란 리본 쭉 걸어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주 흑돼지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키워놓고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거의 전역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공포심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불러다가 그들이 마치 무슨 용왕신이나 된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필라델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정말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제주 해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우리 유종욱 작가님이 조랑말 작가로 세계적인 작가이시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생각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가 십자가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뉴욕에서 이번 세 번 전시를 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전시를 하고 필라에서도 한 번 전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건이 지금 되지 못해서 전시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십자가 전시를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제 LA에 가서도 전시하고 캘거리 코스타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서 또 전시를 하십니다. 또 해녀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조랑말 전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조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페이퍼 콜라주도 하면서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영접한 이제 십자가 외에는 제가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가님 잠깐 우리 간증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한번 잠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은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학원 때 제주 조랑말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제주에서 내려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올해로 지금 14년 정도 제주에서 제주의 말, 제주 조랑말이죠. 제주의 말, 그림 그리고 조각을 하고 다양한 미술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의 조랑말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서양에서 너러브렛이라고 하는 키 큰 말들이 있습니다. 롱다리에 몸매가 날씬하고 경주바늘이죠. 정말 빠르게 잘 달립니다. 근데 조랑말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처럼 머리가 크고 다리도 여러분처럼 쇼다리입니다. 그건 뭐냐? 한국인의 체형을 닮았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인들이 있지만 여러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미국, 아메리칸 원주민들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 정말 나는 한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발견합니다. 멋지고 늘씬한 말을 보면서 제주 조랑말을 보면서 아 이게 나를 닮았네. 더 놀라운 건 하나는 서양 말들은 빠르게 달리지만 편자라고 하는 신발을 신습니다. 쇠로 된 신발이에요. 발굽이 닳아지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제주 조랑말은 제주에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죠. 돌밭이에요. 그 돌밭을 그냥 걸어다닙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나고 찢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인이 박혀가지고 두껍게 굳어져가지고 신발을 신지 않아도 돌밭을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가 따뜻한 곳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우리 북쪽에 백두산이 있다면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네, 한라산입니다. 따뜻하지만 남쪽에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에요. 겨울이면 추운 눈보라가 엄청납니다. 바람이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다운돼요. 근데 제주의 말은 방목을 합니다. 방목이라고 하는 건 집이 있지 않아요. 마방이라고 있지 않고 내다 놓습니다. 그 거친 발에 그 거센 눈보라에 약한 것은 죽고 살아남는 자,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그 말을 발견하게 됐는데 말의 등성에 눈이 쏙 쌓였는데 그 말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볼 때도 너무 안쓰러운데 그러면서도 그 거친 바람과 그 겨울을 이겨내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와 놀랍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의 근성이 강하다라고 잘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 정말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거친 곳에 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이 이민사회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서 한국인의 기질을 발휘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랑말을 보면서 야 정말 한국의 강한 유전적 DNA를 닮았구나. 제주라고 하는 하나의 변두리의 섬이 아니라 그 조랑말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적 DNA를 발견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멀리 지금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뉴욕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뵈면서 진정한 강한
한국적 DNA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또 감동을 먹습니다. 어려운 이민사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한국인의 DNA로 가지고 한국인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땅에 내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강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목사님을 뵙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가슴 깊이 느낀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는 핏뿌림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막는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심령이 약한 제사장은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곳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오고 찌릿찌릿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뭘까? 예전에는 정말 선택된 제사장만이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건이 열렸구나. 교회에 선택하면 언제든지 가서 기도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 이곳이야말로 내 가슴 속에 이제까지 다양한 예술의 영역을 했다면 정말 나도 이제는 시각예술화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각예술화해서 정말 은혜되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성안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또 해녀선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저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민사회의 초기 이민사회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개념으로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십자가를 잡았었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구태의연하고 조금 더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거를 좀 느껴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리뉴,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과연 뭘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피, 그건 나를 살리시기 위하신 거였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작가님이 말씀을 빛으로 나타난 일에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말 전시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모시고 제가 갑니다. 저는 이제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은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 콘텐츠로 작가님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전시를 해달라. 거기는 말이 왕족들이 100마를 타고 다닙니다. 이 정유라가 뭐 36억짜리 말 삼성한테 받았다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스캔들이 일었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말은 뭐 100억, 200억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 말 작품 전시를 하러 가시는데 작가님이 저는 마음속으로 거기 있는 우리 경제기획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금년 10월 31일이면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빛으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빛으로, 이제는 말씀을 빛으로 나타낼 때가 되었다. 그게 뭐냐? 이제 젊은 세대들, 뭐 또 중장년 세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유소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소리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보이는 시각예술로 전할 때가 왔다. 그 문화예술 영역을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이 천주교를 천주교의 부패한 것을 루터가 격파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상 파괴를 하면서 모든 보이는 그 성상들을 파괴한 나머지 보이는 영역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보이는 것마저도 주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나의 빛이 이르렀고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빛으로, 소리를 빛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 빛으로 나타내는 시각 디지털 분야에서까지도 말씀을 빛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의 개혁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봐야겠습니다.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음란한 것 보고 하루 종일 그걸 보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시각의 영역을 마귀가 잡고 흔드는 그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빛으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첫째는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해녀들처럼 낮은 곳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빛으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나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빛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해녀 선교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이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필라델피아 땅에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of United States 미합중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이 미합중국 땅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필라델피아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중장년 세대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청년, 유소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신앙의 계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앙의 계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시고 아집을 버리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특히 제주 해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속에서 잠수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해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미합중국, God bless America, 이 미합중국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시각 디지털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는 들리는 복음뿐 아니라 보이는 복음까지 그래 막이고 치고 흔드는 이 보이는 영역을 복음으로 덮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필라델피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어린애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금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개혁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멀리 제주 해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필라의 영적 대각성에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있게 하시고 예일대학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필라델피아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